그래서 저희 멤버들이 이번 앨범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긴 했어요. 연습을 일본 콘서트를 준비하면서 이 타이틀 연습을 하고 일본 콘서트를 끝내고 오자마자 뮤직비디오를 찍고 정말 연습할 일정이 되게 부족했는데도 불구하고 멤버들이 그 4명이서 모일 수 있는 시간에 최대한 집중을 해서 연습을 해서 정말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연습량이 뭐 다른 앨범에 비해서 조금은 부족했다 쳐도 연습했던 시간 대비 집중력이 높았기 때문에 정말 높은 퀄리티의 퍼포먼스를 보여드릴 수 있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멤버들이 시간 될 때마다 모여서 연습을 꾸준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대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. 저희 시크릿이 데뷔 초부터 목표가 국민 걸그룹이 되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1위 횟수도 물론 중요하고 1위를 하는 것도 좋지만 1위를 하고 금방 잊혀지는 노래보다는 1위를 못하더라도 히트를 좀 치고 많은 분들한테 들려지고 불려지고 그렇게 좋은 노래가 나는 1등할 정도로 인기가 많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1등이 아니었구나 라는 소리도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. 저희 노래들을. 그래서 정말 가수로서 그게 제일 큰 행복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. 1위도 물론 중요하고 1위 하면 좋겠지만 그래서 몇 년 뒤에 듣더라도 아, 그 노래 정말 좋았어 이렇게 기억이 되면 저희의 목표와도 맞고 되게 좋을 것 같고요. 저희 멤버들도 이번 앨범이 정말 마지막 앨범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큰 각오를 결심하고 준비를 한 앨범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.